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균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 72,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72,000원에 30% 갖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그 가격도 솔직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하셨을 텐데, 그죠? 아니요, 좀 올린 상태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 72,000원에 아, 만들어 그래요? 놨는데, 87,000원씩 막 그리 가다가 막 갑작스레 떨어져가지고, 팔도 뭐 하고, 내가 아, 제가 지금 한 번에 씨가. 사신 게 아니라, 예. 위에서 샀는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이 늘어나신 거군요. 아, 네네네. 그래요? 아이고, 제가 좀 예, 몰랐네. 오래오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네. 팔아보도 하고, 뭐, 조금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싶어가, 네. 그랬는데, 요번에 또 많이 떨어져서, 네. 그런데, 저 멘토님, 저기 뭐고, 한 5만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말씀도 또 있던데, 그 선에서 좀 살까요? 뭐 점을 보셨어요? 네? 점을 보셨나요? 5만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아니요, 네.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리 말씀을 아, 하셔서 제가 밤새에서 귀담아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좀그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게 있어서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단가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그 가격도 정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주가가 6만 원까지 밀렸잖아요. 여기가 오늘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뭐 5만 원대, 뭐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밀리니까 5만 원이 예전에 반등 나왔던 가격이라서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100% 아, 여기까지 밀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앞전에 빨리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만약에 네. 앞전에 추가 매수를 빨리 하지 않았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아, 지금도 좋은 가격인데 맞아요. 추가 응. 매수를 지금 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거죠. 비중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기계 가져가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오래오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6만 원 선이잖아요. 네. 6만 원 아래, 뭐, 지금 100원, 200원 차인데, 만약에 100원, 200원 떨어지면 5만 원대로 간단 말이죠? 네. 뭐, 6만 원 지금 초반이나 6만 원 아래쪽에 되면, 이 가격에서는 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사고 몇 네. 개씩 몇 개씩 조금 샀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추가 예. 매수는, 6만 원 지금 선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 굳이 네네.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또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네. 이게 추가 매수할 때 있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밀렸다가 반등 주면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그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떨어질 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수해야 돼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주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네.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잠정 실적이지만, 매출은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보다는 좀 낮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쇼크다 하면서 지금 오늘 막 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사실은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금씩 할까요? 조금씩 할까요? 저는 아니면 좀, 그냥 비중을요, 10%를 사겠다라고, 이제, 저는 10%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30% 샀잖아요. 그러니까 10% 네. 정도만 더 사시는 건 괜찮아요. 한 번에 사셔도 되고, 두번 나눠서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막 분할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올라가 버리면 그때 또 애매하니까 차라리 지금 한두 번 정도 나눠서 이번 주 네. 뭐한 번, 다음 주한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표 가격은 길게 가지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8만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저는 오래오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8만, 올라올 때까지. 그럼 나중에 8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예. 상담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